이것을 알고 있으면 리스 에이전시의 신차 견적을 받을 때 절대로 그들이 놓은 함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유카의 리스 동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리스 이율을 낮추고 싶으면 보증금을 높여라. 리스 월 부담액을 낮추고 싶으면 선납을 하거나 장기 선수금을 내라.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가 신차 영업사원이나 리스 에이전시의 리스 이자를 높이는 필살기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말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리스 에이전시의 신차 견적을 받을 때 절대로 그들이 놓은 함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스 견적을 받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증금, 잔존가치, 뭐 미회수 원금, 선수금, 선납금 이런 말들에 현혹돼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데 실체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가장 적게, 가장 비용을 덜 들이면서 리스를 할수 있는가가 결국은 핵심이잖아요. 어떠한 가머니스를 하든지 간에 누구는 똑같은 차를 하는데 똑같은 신용 등급으로 누구는 100원을 내고 누구는 90원을 내? 그러면 90원을 낸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90원을 낼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라는 건데, 역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90원처럼 보이게 할까가 영업사원들이나 신차 에이전시들이 견적을 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보증금은 리스 이율을 낮추고 선납금이나 장기 선수금은 리스료를 낮춘다. 이게 뭐 다른 말인가? 예, 다른 말이죠. 보증금은 월 리스료는 높지만 리스 이자는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 선납금이나 장기 선수금은 월 리스료는 눈에 보이게 낮게 내지만 실제로 내는 이자 총액은 높다. 보증금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앞에 선수금을 낼수 있는 상황, 1억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3천만 원을 낼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보증금으로 처리할 거냐, 선납금으로 처리할 거냐, 장기 선수금으로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총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즉, 보증금을 내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여유 있는 사업자에게 장기 선수금이나 선납금으로 유도를 해서 높은 이자를 내게 만드는 방식으로 견적이 나가고 있다. 왜? 선납금이나 장기 선수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월 리스료가 낮아지는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자기의 리스 피를 3%, 4%, 5%를 집어넣어도 월 리스료가 높은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 7천만 원짜리에 5% 피를 받게 되면 350만 원인데 1억짜리에 피를 받을 수 있는 게 2피밖에 안 돼. 그럼 200만 원. 그러면 영업사원은 뭘 선택을 하게 하느냐? 고객에게 장기 선수금이나 선납금을 집어넣게 해서 고객님, 매달 내시는 돈이 보증금 넣은 금액보다 월리수로 낮은 얘를 선택하는 게 이득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견적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인센티브는 한 150만 원더 받게 되는 거예요. 고객은 이자를 적어도 3, 4%, 5, 6%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무보증 고객은 우습죠. 잔존을 최대로 넣는 거예요.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사장님이 비용 처리하고 나중에 반납하실 거잖아요. 그러시려고 리스 하시는 거잖아요. 잔가 최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시면 반납하시면 돼요. 60개월만 내시면 잔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객님께서 내시는 비용은 싸집니다. 비용이야 싸지겠죠. 하지만 이자는 늘어나게. 잔가에 속해 있는 것도 이자를 내야 돼요. 잔가가 높아진다고 이자를 안 냅니까? 1억짜리 차인데 잔가가 50%에 5천이에요. 그럼 5천만 원짜리 유예를 시켜주나요? 이자 유예를? 그렇지 않아요. 5천만 원도 이 차를 사올 때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당연히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2%, 3%를 추가해서 더 올린다는 거예요. 많게는 5%.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현금 회전을 돌려야 되고 내가 한 달에 2, 30만 원 월로 내는 돈을 이자로 좀더 낸다 하더라도 나에게 부담이 없다. 이러시한 분들은 월 리스료를 낮추는 게더 낫겠죠. 하지만 이율은 꼭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프로 에이전시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을 보시는 우리 고객분들은 신차 견적을 낼때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숫자를 못 보기 때문에 잘 걸려든 이런 방식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자. 신차는 비교 잘하고 요거 잘 넘어가면 적어도 90에서 95%는 리스 견적을 받을 때잘 받을 확률이 높다. 저한테 돈 내셔야 됩니다. 자, 신차 리스 견적을 받을 때 비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뢰까지 피해가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전화번호 오픈해 놨잖아요. 빵빵빵빵. 여러분들에게 리스만큼은 예, 힘이 되고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